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수질환경 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기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1번이에요. 자, 이 문제 지금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계면활성제, 세제죠, 세제. 자, 이 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ABS. 이제 메틸렌블록 활성 물질이라고 한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합성 세제로부터 배출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물에 약간 녹으며 페스처리 플랜트에서 거품을 만들게 된다. 세제잖아요. 거품 만들죠. 자, 그 다음 4번. ABS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매우 쉬우나 라스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매우 어렵다. 이거 반대로 나왔습니다. ABS가 우리 다른 말로 경성세제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생물학적 분해가 안 돼요. 근데 라스는 다른 말로 연성. 그러니까 연한 거죠. 그래서 얘는 생물학적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S가 훨씬 더 수질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나왔죠. 라스가 생물 분해되고 ABS가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42번 소독 방식. 자, 지금 우리 보통 소독에서는 염소, 그다음에 뭐 자외선 오존 이렇게 봤는데 지금 염소 물질도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산화염소, 그 다음에 차화염소산 나트륨, 요것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 교재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염소 들어가 있는 애들 보시면 전부 다 뭐는 다잘 돼요? 소독하려면, 박테리아는 다잘 없애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바이러스 제거되는 거, 안 되는 거인데, 제거 안 되는 거 누구예요? NaOCl, 그 다음에 Cl2, 그 염소 들어가 있는 거, Cl2 말고, 그죠? OCl 들어가 있는 거. 얘도 물에 들어가면 OCl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진 다 되는데, Cl2랑, 그 다음에 NaOCl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THM, 유해 부산물은 염소 들어가 있는 애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에 THM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진 전부 다 없는데 어디에 보니까 Cl2에 보니까 청색증 생겨요. 그래서 이거 좀 다른 거는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역시 잔육성도 누구한테냐? 염소한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OCl 마이너스 만들어지는 애가 Cl2랑 NaOCl이었죠. 얘네들, 바이러스는 사멸해서는 나빴는데 지금 잔류성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이 갑니다. 바이러스 못 없애는 게 잔류성 길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촉 시간 보시면은요, 보통 효과 떨어지는 애들이, 잔류성 있는 애들이 길어요. 그죠? 그래서 UV는 딱 5초 이렇게 짧고요. 염소 들어간 애들은 보통 길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TDS, 이게 총 용존 고형물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우리 여기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학약품 집어넣는 애들은 전부 다 TDS 다 증가해요. 근데 우리 오존이라든가 UV는 화학약품을 넣는 건 아니에요. 오존 같은 경우에는 오존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디칼 만들어서 생물 분해 좋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증가 안 되고 나머지 다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pH 영향 요거는 조금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부식성 볼게요. 부식성. 염소 있으면 무조건 부식성 다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존도 산화 잘 되기 때문에 부식 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만 UV 빼고 다 있더라. 그죠?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틀린 거 찾으래요. Cl2. 청색증 맞네요. 그죠? Cl2 청색증. 그다음에 THM 생성되는 게 염소였죠. 그거 두 개만 우리 뭐가 있고 소독 부산물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Cl2 pH의 영향에 따라 영향이 적다. 변화에 따라 영향이 적다. 그다음 3번 NaOCl의 잔류 효과가 작다. 자, 잔류성을 가지고 있는 애, 잔류 효과 있는 애는 바이러스 사멸 못 하는 애, 바이러스 못 죽이는 애랑 잔류성이랑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누구였어요? Cl2, 그 다음에 누구? NaOCl이었어요. 그 얘네 둘은 잔류성은 있고, 바이러스는 못 죽이고, 나머진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NaOCl 잔류효과,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잔류효과 작다?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43번, 생물막공법, 그러니까 부착생물법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유지관리 쉽고 유기물 농도가 낮은 기질 제거에 유효하다. 자, 우리
부유생물법과 부착생물법. 자, 부유생물법의 대표적인 게 활성슬러지법. 부착생물법의 살수여상, 뭐 호기성여상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부유생물법은 반응조이에 미생물 둥둥둥둥 키우는 애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 버리면 안 되니까 뭐도 필요하고 반송도 필요하더라. 그죠? 반송이 필요하더라.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대량 처리에 재량 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처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생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충격 부하에 약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충격 부하에 약하고 미생물이 스스로 뭔가 하지는 잘 못해서 사람이 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운전이 좀 불편하죠. 해줄 게 많아서. 근데 부착생물법은요, 얘는 생물막에 어떤 미디어, 여재 같은 거에다가 생물이 막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뿔면은 뿔었다가 이제 뿔면 자기가 알아서 너무 무거우니까 또 떨어져 나가서 나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운전이 쉬워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게다가 얘는 안쪽에는 현기성 미생물, 바깥쪽에는 산소랑 친화, 호기성 미생물 다 자라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생태계가 엄청 튼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 부하에 강해요. 근데 혼자 스스로 다 알아서 하다 보니까 처리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얘는 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니까 미생물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량 처리가 그래서 안 되고 소규모 처리에 유리해요. 그다음에 부착생물법은 여기 미생물이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다시 넣어줄 필요, 반송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번은 그래서 유지관리 쉬운 거 맞죠? 운전 쉽다 그랬고 유기물 농도가 낮은 기질 제거에 유리하다. 네, 맞아요. 그다음 2번 수온의 변화, 부하 변동에 강하고 처리 효율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슬러지 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슬러지 벌킹은 주로 어디에? 부유생물법에 일어나는 겁니다. 3번 공급 폐쇄 시에도 양호한 처리수를 얻을 수 있으며 세종 조작이 용이하다. 이게 틀렸어요. 생물막공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미생물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얘가 잘 떨어져 나가서 나가야 처리가 돼요. 근데 공극이 막혀버리는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떨어져서 처리가 안 되니까 양호한 처리 수준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럼 4번 슬러지 발생량이 적고 고도 처리도 효과적이다. 자, 누가 더 길게 걸린다 그랬어요? 시간이 얘가 더 오래 기다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오래 기다려주다 보니까 슬러지 내 이제 슬러지 자산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살 깎아먹어요. 그래서 슬러지 뭐가 줄어들고 발생량이 줄어든 거 그것도 부착생물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